울산의 대표적인 피서지 작괴천은 물반 사람반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시원한 계곡물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신불산 주차장 바로 옆 이 계곡은 빼어난 경관이 눈길을 끌지만 평상들이 점령했습니다.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이 평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평상을 쓰지 않고 이 계곡에서 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자리는 평상이나 테이블이 모두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다른 음식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얌체 사원이 아름다운 계곡을 시민들에게서 앗아갔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흔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름철을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토지시장은 거의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택지 분양에 들어간 KTX 울산역 역세권 부지입니다. 최근 컨벤션 센터 건립이란 호재까지 돼 있지만 일반 택지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협의 택지의 경우 거래가는 낮지만 매수자들에게 세 부담이 증가되면서 거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자들이 매수자한테 넘겨요. 그럼 매수자는 거기 또 권리금에다가 뭐 그걸 더 받으려고 하니까 매수자 부담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 우정혁신지구의 이주자 택지도 상당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소재가 없는 다른 지역은 아예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실망 매적으로 나오고 매물을 매도자를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거의 실종된 이런 상태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이어 비업무용과 양도세에 대해 중과제가 더하면서 한 달에 한 건 거래도 힘들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실제 국토해양부 집계 결과 지난달 울산 지역 땅값은 보합세였지만 거래는 20%나 줄었습니다. 경기 반등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일부 조정이 없는 한 이 같은 거래 침체는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가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울산 지역 국가예산 사업은 모두 1조 5,594억 원. 올해보다 11.8%, 금액으로는 1,651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를 감안해 울산 지역 주요 국가 사업의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갑윤 의원은 지지부진한 옥동 농소간 도로 개설 예산을, 이채익 의원은 산악융합지구 조성사업, 김기현 의원은 그린 전기차 연구사업, 안효대 의원은 울산대교 건립, 박대동 의원은 오토밸리 209 개설사업, 강길부 의원은 동해남부선 조기이설 사업 등을 책임지고 맡게 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가 수월치는 않겠지만 모두 여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팀플레이를 철저히 하고 여섯 분의 의원들이 단합을 잘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길부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점도 국비 예산 확보에 든든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울산시는 오는 17일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울산 지역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오는 2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을 앞두고 박준영 후보가 오늘 울산에 방문해 당원 간담회 등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 후보는 새누리당에게 또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며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을 이어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학규 후보는 내일부터, 문재인 후보는 모레부터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예산 1% 줄이기 운동을 벌여 올해 상반기에 24억 천여만 원을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상반기 실적은 올해 목표액의 25.8%에 그쳤습니다. 시교육청의 올해 절약 목표액은 93억 3천여만 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추경 때 비중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와 미포조선은 9일 동안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내일부터 생산을 재개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모레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사 측과 교섭 재개 일정을 잡고 투쟁 방식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6일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가 다음 주 월요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특산품인 울산배 800톤, 시가 26억 원 상당을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울산배는 높은 당도의 수분이 많아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해마다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배 첫 수출은 14톤, 시가 4,500만 원 상당으로 오는 22일 울산배 원예농협에서 수출길에 오릅니다. 유례 없는 폭염 속에 더위가 아니라 추워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병하는 냉방병 때문입니다. 건강백세 오늘은 냉방병의 원인과 예방법을 성경희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신경택 씨는 최근 두통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명은 바로 냉방병. 폭염 속에 사무실에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과도하게 쐰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보통 사무실 에어컨은 10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머리에 열도 나고 좀 이렇게 두통도 나고 좀 어지러운. 최근 한 취업 사이트가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이 냉방병을 앓았다고 답했습니다. 냉방병에 걸리면 감기와 비슷한 두통과 콧물에 피로감, 오한, 소화장애, 안구 건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더운 여름날 냉방기를 가동한 후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심해서 인체가 그것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통칭해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에어컨 수로에서 자라는 레지온 알레균도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할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또 주기적인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필수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복이 저절로 되는 게 보통이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특별히 의사를 보고 특별한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냉방병에 걸렸을 때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등 빙과류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중구 다운동의 한 빌딩 2층 발코니에서 불이 나 에어컨 실외기 6개가 불에 탔고 2층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이 범인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자매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본부도 없이 용의자 행적만 뒤따를 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울주군 온양읍 농가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살해 사건과 지난 1월 남구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은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근절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폭주 전력자와 배달업체 종업원 등 폭주 행위 우려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14일과 광복절인 15일은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해 폭주종 예상 집결지와 이동 구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다음 달까지 방법 취약 지역에 CCTV 17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어동 자재돌공원과 일산동 상가 주변 등 13곳에 CCTV 15대가 이달 안에 설치됩니다. 또 어린이와 부녀자 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화정동 월봉시장 삼거리 등 두 곳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2012 울산 전국 바다 핀수영 대회가 오늘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왕복 1.5km와 3km 코스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핀수영 동호인 등 3,500명이 참가해 기량을 걸었습니다. 울산 전국 바다 핀수영 대회는 생태 환경 도시 울산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일산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사자와 프레리독 등 포유류 15종과 보아뱀 등 파충류 22종을 만날 수 있는 사파리 체험전이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참가한 어린이들은 토끼, 거북이, 앵무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2.5m로 오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한 주 동안 가끔 구름 많겠고 10일에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남해안 일부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